포스카드 두 장을 내보냈는데 두 장 다 1승씩이 챙겨졌어요. 신인 김승현 선수가 강민을 잡았고 윤영태가 김동수를 꺾었습니다. 예. 아, 한빛타즈 아,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신인들이, 그니까 비교적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승현 윤용태 선수가 아주 올드한 이 김동수 강민 선수를 꺾으면서 1, 2세트에서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예. 자, 이 세트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예, 이걸 못 봤으면은 센터 싸움에서 윤용태 선수가 전투를 했을 때 조금씩 이득을. 꺾었거든요. 예, 조금씩 이득을. 밑에 옵저버가 봤죠. 여기서 다크. 예. 옵저버가 봤어요. 예. 네. 네. 한 기라도 있었으면. 네. 다크는 잡혔고. 예. 다크는 잡혔고. 예, 만약에 다크 템플러가 예, 저쪽 지역을 미리 파악을 못했으면은 확실히 진짜 경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네. 예, 소모전이 거듭되면서 계속 김동수 선수가 조금씩 윤영태 선수가 의외의 전투력을 발휘해 전투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김동수 선수가 앞서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 있었거든요. 경기에서는 김동수 선수도 많이 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이 템플러였죠. 자, 여기 3방 2개 대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해가면서 최대한 스톰을 피해보려고 했었는데 쌓인 스톰 3방은 사실 가피하기 힘들죠. 예. 계속 이렇게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와중에 병력은 속속 충원되고 윤용태 선수의 그리고 5시는 5시 나름대로 데미지를 입었고 말이죠. 예. 저 마가 받치면 여기서 네. 뭐 템플러 잡았으면 일꾼 많이 상했고 그 이후에 지상 병력이 5시를 정리했죠. 일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같은 종족 싸움은 네, 좀 극복하기가 힘들죠. 네. 확실히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 남아버린 게 김동수 선수에게는 좀 뼈아픈 그런 전투 결과였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동수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건 몰래 멀티를 할 거라면 11시에 보는 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의 앞마당에 막 들이받았을 때 돌격했을 때 후속 병력들이 전부 다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에 투입되는 예.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랠리 포인트를 상대방 앞마당에 찍어놓고 전투를 진짜 끝까지 예, 끝까지 해보는 그런 예. 과감한 선택을 해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김동수 선수의 아쉬운 선택보다는 윤용태 선수가 잘해준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자 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불리한 상황을 싸움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자 3세트 대결입니다. 이제 팀플레이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한빛스타즈의 멤버 교체가 있었죠. 김민기, 신정민 선수 대신에 이 두 명 선수, 강민구, 김명훈이라는 신인 카드를 사용했어요. 예, 1, 2세트를 아주 훌륭하게 잡아낸 이런 그 한빛스타즈이기 때문에 예, 새롭게 그 조합된 강민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프로토스와 저그 조합, 이 조합에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죠. 아, 현재 지금 한빛스타즈의 팀플레이는 2연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연패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 이 신인 선수들이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믿을만 한 조합이에요. KT 부메딕에서 위기에 복잡했는데 위기 탈출해야죠. 예, 현재 박정석, 임재덕 팀플레이 2연승. 뭐 1, 2경기 내주긴 했습니다만 아까 그 KT 매직에스의 벤치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선수들이 세 번째 경기에 출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0-3으로 패배하는 거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렇죠. 팀이 몰리고 있을 때 팀플전 이 두 명의 선수가 팀을 번번이 구했습니다. 이번에도 구하게 될지 경기점이 끝났거든요. 경기 갑니다! 1세트, 2세트 따내는 한빛스타즈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 분위기를 쭉 이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경기 3-0으로 완벽하게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민구, 김명훈, 비교적 신인 선수를 출전했는데 노련한 박정석, 임재덕 선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팀플레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라도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박정석, 임재덕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진 선수들이 아니에요. 색깔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강민구 선수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김명훈 선수, 갈색이 박정석, 마지막으로 빨간색이 임재덕 선수입니다. 진영을 보죠. 빨간색이 임재덕 선수의 저그 진영이에요. 자, 왼쪽에 임재덕 선수, KTF 매직앤스의 저그 임재덕. 그리고 위쪽에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갈색이 박정석이에요. 자, 이제는 한빛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라색이 김명훈 선수고요.
신인 첫 출전, 그리고 아래쪽에 강민구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믿을만한 김민기, 신정민 선수 조합이 계속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 이 분위기 계속 탈 것 같으니까 지금 신인 선수들을 투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신인 선수들이 1, 2세트의 승리를 바탕으로 임재덕, 박정석 선수와 같은 노련한 조합을 만약에 잡는다 이러면은 이 새롭게 조합된 김병훈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조합이 힘을 얻는 데다가 한비스타즈가 3대 0의 깔끔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가 팀플레이 부분에 좀 많았거든요. 자, 1승 4패 성적 거두고 있는 팀플레이, 네. 어떻게든 누군가는 이 팀플레이를 책임 져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K-테이프 매직에스 팀의 또 유일한 팀플레이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박정석 선수와 임재덕 선수는 뭐 전체적으로 호흡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승률적인 측면에서나 한비스타즈의 조합보다는 앞서죠. 예, 그렇죠. 자, 최근에 뭐 두 번 연달아 연패를 한 이후에 분위기 다시 바꿔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네. 박정석, 임재덕 선수. 박정석, 임재덕 선수가 승리를 거둔 날은 거의 다 K-TF 매직에스가 이겼거든요. 자, 한 번만 빼고요. 예. 자, 지금 지금 가지고 지금 입구 쪽에 지금 뚫고 있어요. 예. 임재덕. 임재덕 선수도 그렇고 박정석 선수도 그렇고 초반에 다소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을 하고 있는 임재덕 선수. 예. 1, 2세트를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박정석 선수와 임재덕 선수가 이 경기에서 세트를 한 세트 정도 벌고 그 이후에 이제 김준영 선수를 상대로 김윤환 선수가 좋은 경기 해준다면은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 갔을 경우에 KTF 매징에스 팀도 개인전 라인에 내보낼 수 있는 선수 충분히 있거든요. 예. 네. 뒤지고 있을 때 어떻게든 따라 붙어야 됩니다. 뭐 K-TF 매직에서 만들어주면 돼요. 해처리 하나 더 늘렸죠? 네. 세 개예요. 김명훈 선수 노스포닝 3 해처리죠, 네. 지금? 예. 자, 스포닝쿨이 없고 야, 해처리. 무지하게 부자예요, 지금. 야, 엄청난 부자. 이제 스포닝쿨을 올리고 있어요. 네, 상대 저그가 있는데. 예. 자, 이쪽은 스포닝쿨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 예. 지금 뭐 임재덕 선수도 그런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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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처리 짓고 그 이후에 스포닝쿨을 지금 짓고 있어요. 둘 다요. 예. 야. 다 부자네요. 예. 예. 자, 많이 먹고 시작하자. 그리고 임재덕 선수는 입구 지역을 좀 빨리 뚫었고, 그래서 해처리를 정상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짓는 데 성공을 했고, 김명훈 선수는 그런 플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뚫리진 않았어요. 자, 강민구 선수는 지금 코어 돌리고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 양 팀 다 초반에 빠르게 싸워볼 모습은 정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저그 쪽은 똑같아요. 지금 오버로드로 보고 있죠? 네. 저는 같은 태클을 타고 있구나. 자, 이쪽은 여길 뚫고 확장기지를 먹었어요. 앞마당을 대놓고 지었네? 네. 예, 네, 김명훈 선수 조금 움찔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은 노스포닝 3의 처리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확실히 임재덕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한 거고 지금 당장 임재덕 선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예. 자, 저글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재덕 선수. 자, 그리고 강민구 선수의 커세어는 움직이기 시작. 예, 적극적인 드론과 프로브의 움직임을 보고 뭐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까 싶었는데. 예. 야, 챔버까지 지금 찍고 있어요. 김명훈.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커세어 공격이 시작되는데 두 프로토스는 전부 다 커세어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저글링의 적극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지금 김명훈 선수에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챔버도 좀 일찍 갔거든요.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자, 챔버에서 스포토롱이 지금 그 상대방의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의 본질을 보고 있는 저 오버로드를 빨리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챔버까지 보기 전에 자, 계속해서 지금 전제 공격 들어가고 있는데, 두 저그다 지금 방어 탓을 갖춰놓고 있어요. 자, 많이 먹는 플레이. 임재덕 선수는 아래쪽에 확장기지 쪽에 해처리를 제대로 펴놓고 지금 확실하게 돌리고 있어요. 아, 예. 네. 뭐, 스포 있는 거 봤기 때문에, 뭐, 다른 건물의 존재는 지금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네, 이제는 박정석 선수와 강민구 선수가 이제, 공중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그 소규모 교전이 좀 치열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세를 먹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얻어맞고 싸우면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인구의 점프에서 자, 기스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포 콜론이 있어요. 아까 한 기라도 끊어주고. 야, 이거는 이거 졌어요. 이건 이거 강민구가 졌어요. 예. 잡아
맞춥니다. 커세어 두 대가 지금 되게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네. 양 팀 적으로 똑같이 노스포닝 쓰레처리 무지하게 부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량이 터지는 건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합니다. 아, 리스크 대행까지 올리고 싶다. 임재덕 선수. 아, 또, 예. 또 제공권은 박정성이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닛이 충원되는 바로 그, 네. 루트에 지금 그 박정석 선수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좀 실드를 미리 깎아놓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예. 때리고요. 자, 이쪽에 스파이어 테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쪽은 히드라예요. 아, 임재덕의 히드라. 예. 히드라가 사실은, 어쨌든 상대가 저기가 있을 때는 거의 안 쓰이는 모습을 보이지 예. 않았습니까? 예.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운영인데 네. 뭔가 색다른 모습을 임재덕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 저글링 다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이쪽은 섞었어요. 조합이에요. 네.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병력을 모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게다가 레어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뭔가 히드라를 가지고 어느 한 집은 반드시 털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죠, 지금. 자, 임재덕 선수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 예. 그러면서 네, 박정석 선수도 네, 뮤탈 저글링이 다소 보유되기 시작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히드라는 네, 뮤탈리스크의 기동성 그리고 뮤탈 저글링이 조합됐을 때 공유럽이에요. 네, 화력을 당해내기가 되게 힘든데 예,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할까 궁금해집니다. 네. 야, 달리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예. 병력 빼고 있죠. 공격가는 타이밍 굉장히 좋네요. 야, 들어오는데 추가 병력까지 남았어요 지금요. 예. 자, 비너스 컨트롤, 저글링 앞세우고, 저글링 숫자가 공유럽이 됐거든요. 공유럽 된 저글링인데다가 예. 상대방이 지금 저 임재덕 선수가 크로토스 쪽으로 공격 가려고 드론 한꺼번에 쭉 보낸 예. 예,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저글링이 와서 아주 길목을 잘 막아줬죠. 자, 캐논까지 지어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요. 이쪽에 파워라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 김병우 선수의 저글링이 달려들지 않았으면 강민구 선수가 위험했을 겁니다. 예. 네. 지금은 뚫을 생각 하지 말고 히드라 바로 그리고 히드라 숫자 좀 더 모일 때까지 네, 대기하다가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스포 지어야 됩니다. 예. 네, 스포 안 지으면은 뮤탈리스크가 어쨌든 생산되기 시작하면 김병우 선수가 예, 네, 그 강민구 선수의 지원을 받아 확실히 활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스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임재덕 선수. 예,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좀 빨라. 아,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스피드업은 네. 됐고요. 이제는 뮤탈리스크가 모여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강민구 선수의 커세어가 지금 예, 지원을 잘 해줘야 돼요. 전투를 예. 잘 해줘야 됩니다. 야, 들어가는데요. 네. 자, 예. 스포 끼고 싸워야죠. 지금은. 자, 히드라가 완벽하게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어요. 이 뮤탈 숫자만 줄여주면 힘들어가 힘을 맞죠? 뮤탈 숫자만 그렇죠. 줄여주면. 야, 뮤탈 쪽으로 들어 뮤탈만 줄여주면 힘을 맞아요. 확실하게. 자, 아래쪽으로 뮤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뮤탈 다 죽었어요! 야, 예. 지금 드론까지 해서 지금 도망하는데 드론까지 실직까지예요. 예. 야, 잘 싸워주고 있네요, 임재덕 선수. 자, 박정석이, 공중병력을 잡아주고 난 이후에 히드라 들어와서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드론 다소. 아, 드론 피해가, 드론 피해와 뮤탈리스크 피해가 너무나도 큰데요, 네, 지금은. 저글링은 뭉쳐야지. 예. 힘을 발휘하거든요. 야, 좋은데요, 예. 네, 아래쪽에 내려갑니다. 정말 좋은데요. 드론이 안 보여요, 드론이요. 자, 아래쪽에 뭉쳐있는데 순식간이죠. 어떻게든 이 방법 걷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모습. 예. 너무 타격이 큽니다. 지금은 김명훈 선수의 본진 쪽에 말이죠. 예. 자, 강민구 선수가 지상병력을 보내고 있지만 힘들어 정말 다 쓰거든요. 질러시네요. 이런 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김명훈 선수의 공유력된 저글링의 돌격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상대의 확장연재 이런 것도 좋았는데 예. 아, 예. 히드라와 커세와 다스보인 타이밍에 들어간 과감한 공격 그리고 상대 뮤탈리스크만 없애주면 히드라가 힘을 받는다라는 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유닛 움직임 KT4 베징에서 진짜 시계만 듣지 않네요. 네, 타이밍 확실히 잡고 그 타이밍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질럿 계속 보내고 있는데 뭐 히드라 지금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질럿 보나마나요. 예, 뭐 질럿 다수는 이제 저 질럿 다수로는 막기가 힘들고 하이템플로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프로토스도 앞마당이 돌아가고 예. 박정석 선수도 앞마당이 돌아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거 KT4 베징에서 팀이 확실히 경기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히드라 다수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강민구 선수의 질럿을 어느 정도 끊어준 이후에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거의 김명우 선수의 본진은 초토화 상태. 아래쪽 내려가는데, 이 질럿, 느린 질럿으로, 막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야, 또 새로운 트렌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현존 최고의 팀 플레이 조합이라고 불리는 박정석, 임재도. 아, 네. 거기다 박정석 선수의 치상 면역까지. 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래 최강 팀 플레이 조합은 이창훈, 박성훈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요즘 좀 주춤하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요즘 연전연승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예, 하이템플러가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히드라가 있어서 캐논도 올바른 파워라인이 되질 못하고 말이죠. 네. 뒤에서 히드라가 받쳐주니까 질럿들은 신나서 싸우죠. 순식간인데 여기 모두 본진 밀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2대5로 앞서갑니다. 한 비트 하죠. 아, 앞에서 질럿들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히드라가 점사해주고 이러니까 뭐 사실 방어타워가 건설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걸 막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캐논 깨는 데는 또 히드라 최고 아닙니까? 갑니다. 가 순식간에. 자, 하지만 지금 한개 가지고 입구 쪽에서 막고 있어 못 들어오게. 네. 파크테블러까지 뽑고 있는 강민구. 네. 아, 여기서 깜짝이 해버려요. 자, 히드라. 아, 이거는 세레모니송인데. 제. 끝났습니다. 아, 캐지먼 레디가 세팀블죠. 팀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규환 나는 살아나네요. 자, 팀플레이에서 또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한비스타즈의 강민구, 김병훈 조합을 제압했어. 아, 역시 이렇게 믿을만한 팀플레이 조합이 있다는 거 태경을 날려서 끝까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네. 자, 김동수 선수까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이가 무너졌을 때 팀플레이 받쳐주고 그리고 4세트 믿을만한 키플라 선수가 나와서 이제 딱 차지해주고 다시 한번 에이스가 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차지하는 거죠. 자, 한비스타즈 3대5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아, 팀플레이는 오늘도 무너졌네요. 자, 게임 스코어 2대1. 탈세프 매직아이스가 팀플레이에서 하미스타즈를 따라 붙었습니다. 4세트 대결. 김준영과 김윤환 선수의 대결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